예, 이번에는 저희는 패션앤홈 컬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션앤홈 컬러는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어류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 패션 쪽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예. 최근에는 팬톤 패션앤홈은 홈에서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사용하시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류 쪽하고 인테리어에서 주로 많이 예, 사용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러면 패션앤홈 쪽에는 쪽어 TP 그러니까 텍스타일 페이퍼 이 종류가 있는데 이 텍스타일 페이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텍스타일 페이퍼라는 것은 패션의 홈을 이렇게 종이에 종이에. 페이퍼, 종이에 표현을 한 것을 TP라고 합니다. 크게 칼라 가이드하고요, 예. 이렇게 뜯었을 수 있는 스페시피어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이드랑 칩스 두 가지 형태가 예,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볼 수만 있는 거고요. 예. 칩은 직접 뜯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지. 아, 그렇군요. 컬러는 총몇 컬러가 있습니까? 요 팬텀 패션 앤 홈은 1925 칼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색상 번호에 명도랑 색상이랑 채도를 알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로 알 수도 있나요? 번호로만으로요? 예, 물론입니다. 여기 팬텀 패션 앤 홈은 예. 그 색상마다 각각의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모든 색상마다 이름을 부여했고, 그리고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가 예를 들면은 18-16, 52, 그다음에 TP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기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8이라는 것은 명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패션앤홈은 11부터 19까지 이렇게 명도를 표시하는 게맨 앞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요 16짜리 여기가 01부터 64까지 해서 각각 색상의 색상을 고유의 색상을 표시하는 숫자고요. 제일 뒤에 두 자릿수 여기가 01부터 64까지 이건 채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색상 기호가 구성이 되어 있죠. 번호만으로도 색상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이게 TP랑 TPX의 차이점을 알고 싶은데요. 아, 예. 예. 질문 잘하셨습니다. 예. 이게 2002년까지만 해도 예. 패션앤홈이 TP였습니다. TP, 예. 텍스타일 페이퍼. 그렇지만 2002년 제품부터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X가 하나 더 붙어갔고요. TPX 제품으로 바뀌면서 한 20여 가지 색상이 빠지고 20여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2002년 이후의 제품은 다이 TPX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군요. 추가된 색상 이외의 색상들은요. 지금은 TPX로 계속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 TPX로 그냥 보시면 그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TPX 제품을 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 TPX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예, 그럼 이번에는 TC 제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TC 제품은 이 TP 제품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예. 차이점을 알려주시겠습니까? TP는 종이에 표현을 한 거고요. 예. TC는 면, 코튼, 면에 직접 표현을 한 겁니다. 제일 여기 이제 사이즈가 작은 제품으로요. TP 중에서 셀렉트 코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1925 칼라를 각각 면, 코튼에다가 이렇게. 아, 면이군요. 예. 예. 요거는 색깔을 칠한 게 아니라 염료로서 예. 이게 이제 색이 먹는다 그러죠. 예. 의류에 색이 먹듯이. 예. 그러니까 면에다가 직접 이렇게 1925 칼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 사이즈는 1cm 곱하기 1cm. 사이즈가 조금 작죠. 근데 한 가지 요 제품은 면이다 보니까 예. 좀 비쌉니다. 아, 비싸군요. 예. 그 대신 요 색상 크기도 조금 작고요. 예. 그거보다 좀더 좋은 제품이 있죠. 예. 좋은 제품이. 스와치 파일 코튼이라는 제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칼라 수는 1925 칼라, 패션앤홈 칼라 전 세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건 보시다시피 크기가 좀 큽니다. 그래서 5cm 곱하기 5cm. 아, 크기가 굉장히 예, 커졌군요. 맞습니다. 아, 여기 보면 숫자가 두 개가 표시됐네요. 혹시 이게 잘랐을 수 있는 예, 건가요? 물론입니다. 여기 잘라서 사용하기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예. TC 제품으로 가장 큰 사이즈 10cm 곱하기 10cm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여기도 번호가 8개가 써있는데 이것도 네, 잘라 쓸 수 있는가 보죠? 8개까지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TCS 알아봤고 팬톤에서는 소비자 여러분께서 좀 더 저렴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와치 코튼 파일을 낱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번호를 저희 팬톤넷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